내가 그때 간호사 그만두고 우리 식구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? 그때 돈 벌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지경이 되니까 우리 집 완전히 엉망진창 됐었어. 내가 그때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아느냐고. 강 사장과 양강훈 씨에 대해서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죠. 경복 씨. 명자 언니가 하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고요. 명자 언니가 주사기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양강훈 씨죠. 현목 씨. 그렇지 않다면 왜 현목 씨가 제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강 사장을 만나러 갔겠어요. 민수 씨 생모 죽음에 강 사장과 양강훈 씨가 관계된 건 맞죠.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앞으로? 경복 씨, 혹시라도 김명자 씨 그 사람이 그 집 식구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말려야 합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어떻게든 그 사람이 강 사장 눈에 띄지 않도록 말리셔야 한다고요. 제가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? 여기 있었니? 아, 오빠. 아저씨가 집안 식구들한테 말씀하셔서 너와 내 결혼 문제는 일단락 된 거 들었지? 오빠한테는 여러 가지로 미안할 뿐이야. 네가 날 형제처럼 생각하지 남자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. 다만 네가 걱정될 뿐이야. 네가 감당하기엔 왠지 모든 상황이 너무 벅찬 것 같아서. 내가 오빠한테 한 짓이 있는데 왜 오빠는 내 걱정만 해? 화도 안 나? 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잖니. 유민수와는 그런 관계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저씨는 더욱 너와 나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셨을 거고 아저씨의 바람을 네가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. 오빠는 여전히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. 나도 미련은 없을 것 같아. 그래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히 고집을 부려봤으니까. 내가 용기가 없어서 엄마한테 너무 얽매인 아들이어서 사랑을 눈앞에서 놓치는 건 아닐까 내 자신이 믿고 싫었었는데 그래도 이젠 미련은 없으니까. 다만 네가 좀 편안해지길 바랄 뿐이다. 내 인생도 남들처럼 편안해지는 날이 오기는 올까? 오빠, 난 앞으로의 날들이 더 걱정이야.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겁이 나.
이런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,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, 아니면 손 놓고 구경만 해도 되는 건지.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피가 잡히질 않아. 강 사장을 붙잡고 말려야 할지, 민수 씨를 붙잡고 말려야 할지, 누굴 붙잡고 말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. 그냥 다만 불안하고 겁이 나. 순정아. 오빠. 내게도 아직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남겨져 있을까? 순정아. 아무래도 양광훈 그 사람한테도 그 간호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닌가? 내가 얘기할게요. 민수 생모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알게 된 것조차 불편했었어요. 아무래도 내가 얘기하는 게 낫죠. 서둘러야 할 거예요. 지금 바로 전화해서 오늘 중에 만날게요. 장모님,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드세요. 드시고 또 드세요. 네. 자, 많이 드세요. 자, 많이 드세요. 네, 많이 먹겠습니다. 잠깐만. 웬일이야? 오늘 좀 만나. 중요한 일이야. 뭔 중요한 일로? 날 볼 일이 다 있어? 회사로 들어와. 내 방에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. 그래. 알았어. 이따 봐. 생각보다 볼 일이 자주 생기네. 그래도 날 아주 징그러워하는 건 아닌가 봐. 이리 와.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? 언니, 되게 미안한데 꽃집 다른 데 알아봐주면 안 될까? 내가 좋은 데 꼭 알아봐줄게. 왜? 마음이 변했어? 아무래도 그냥 내가 할까 싶어서. 안 돼. 너 생각보다 경우가 없는 애구나. 나 여기 보증금 넣느라고 양품점 하던 거 다 정리했어, 얘. 아니, 계약 다 끝나고 보증금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? 네. 아, 여기 또 무슨 일로 왔어요? 예? 그 재료 사러 수산시장 갔다가 저희가 아주 좋은 게 나왔길래 사는 김에 한 상자 더 사는데 빨리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. 아, 이거 주인집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. 누가 조기 먹고 싶댔나? 아, 왜 그래요? 그동안 무거워져간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나 기껏 생각해서 사왔는데, 야, 이거 생각보다 매정하구나. 서울 사람인가? 서울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잘 먹을 테니까 얼른 가요. 아, 이거 좀 섭섭해질라 그런다. 왜? 나 같은 놈하고 친분 있게 지내는 거 남들 보기 창피한가? 그걸 지금 말이라고. 강 사장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어요? 아, 저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. 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. 만나러 간 김에 잠깐 들린 거예요. 생선을 마냥 차에 싣고 다닐 수 없으니까. 알았으니까 얼른 가봐요. 아니, 갑자기 왜 그래요? 조기 잘 먹을 테니까 얼른 가요. 아, 알았어요. 아, 나 진짜 내 치사해서 여기 다시 안 온다. 아, 얼른 가요.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. 아니, 뭐 남들 보기에 나랑 그쪽이 그 친분 있게 지내는 거 보기에 좀 그럴 수도 있겠지.
순정이 키워준 생각만 하면야 정다울 수도 있는 사이지만 강 사장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말이오. 알았어요. 내가 자주 여기 안 올 테니까 보고 싶으면 그쪽이 와요. 아휴, 정말 말 맞네 그 사람. 하기야 뭐 누가 이렇게 속사정까지 꼬치꼬치 알겠어. 괜히 좀 깔끔 떠는 성격이구나. 아, 진짜 안 갈 거예요? 아, 가요. 가. 간다고. 그 치사해 정말. 누구세요? 무슨 일로 그러시죠?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세요?